본문이 될 텐데요, 본문 보면. 제스처는 다르다. 네, 문화를 말해야 다르다. 제스처는 의미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하나의 문화에서. 그러나, different something 같은 건 뒤에서 꾸며주죠? 다른 것을 의미하죠. 어디서? 다른데 여기 뒤에 뭐가 생각된 거야? culture가 생각된 거지. 다른 문화에서는, 네, 다른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저 강의 들으면 돼요? 네. 지금 표시하지 네. 예를 들면, 어디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사람들은 선호하는데 뭘 선호해? 눈의 접촉을 선호하죠. 그러나 몇몇 아시아 나라에서는 직접적인 눈의 접촉은 폴라이트하지 않죠. 폴라이트 뭐죠? 공손하지 않은 거지. 그치? 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게 뭔데? 원이 주어고요. 꾸며주고 있죠. 그 원어 그다음에 뭐라 해야 돼? 복수 명사 나와야 되고요. 예, 꾸며주고 있고 또 have to를 꾸며주고 있고 다음에 동사가 이거죠. 그죠?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거요. 뭐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 뭐 문화적 차이 예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떤 예? have to do가 뭐라고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지? 제스처와 관련된 가장, 문화적인 차이 중에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는 이 V 사인이죠. 윈스터 처칠이 사용했는데 이 손의 제스처를 사용했지. 승리를 위해서, 못 동안에. 2차 대전 동안에. 그러나 이 손의 제스처는 문제를 가져왔죠. 부시에게, 뭐였을 때? 그가 오스트리아 호주를 방문했을 때, 1992년도에. 대통령 부시가 만들었는데, V사인을 만들었지. 어디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룩 다음에 형사 나오죠? 근데 룩, 보는데, 서프라이징이 아니라, 서프라이즈드, 놀라게 되어지게 보이는 거죠. 그치? 그럼 나중에 발견했죠. 이게 대충도인데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뭘 발견했냐면, 그의 V사인이 다른 걸 의미한다는 걸 발견했죠. 왜 꾸며준 거야? 네, 누구에게? 호주 사람들에게. 정확한 방식은 뭐 하는 거야? 직면하는 것이죠. 손바닥을, 어디를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 그죠? 그러나, 그는 사인을 줬죠. 뭐 하는 상태로?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with, 뭐 하면서? 그의 손등이 어디를 향하면서? 네, 군중을 향하면서. 네, V사인을 의미하는데 결국 I something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죠. 뭐 한다면 네가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have가 원래 가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쭉 읽다 갑자기 ing가 툭 튀어나오면 사역 동사인가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원래 face 나와야 되는데 사역 동사 요즘에 have 나올 때 ing 나온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V사인을 의미하죠. 다른 것을 뭐 한다면 네가 너의 손등을 가진다면 아니구나 너의 손등을 만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하게 만든다면? 사람에게 향하게 만든다면. 어디에서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 그, not only able 쓰면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평행구조여야 되거든? 전명구라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야 돼. 맞죠? 인 명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시.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V사인을 의미하는데 다른 걸 의미하죠. 뭐 한다면? 네가 만든다면. 너의 손등이 향하게 만든다면. 사람에게. 그죠? 근데 어디서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 그 다음 문장이 도시된 문장인데, is가 동사고요. 이게 주어지. 도시된 거죠? 밑에 있는데 목록이 있다. 근데 어떤 목록이냐면, 다른 제스처의 목록이 있죠. 꾸며주고 있고, 여기 관계대명사 생각된 거죠? 어떤 목록?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록이, 제스처의 목록이죠. 전 세계에서. 그것들을 배워라. 그리고, feel 다음 형사, 비교급, 넌더 자유롭게 느껴라. 뭐할 때? 네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뭐와 함께? 외국 사람과 함께. 네,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에서의 오케이 제스처를 의미하죠. 이 대충도 빠졌죠.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괜찮다, 좋다 또는 굿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 프랑스에서 이것을 의미하는데 nothing을 의미하거나 of no value가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거든. 그래서 뭐 value를 쓰지. 가치 없는을 의미하는 거죠. 아세요? 텔링부터 네 여기까지 주어죠. 네 이게 주어니까 무슨 취급한 거 단수 취급해서 이렇게 나왔고 수동태고요. 말하는 거 사람에게 너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 뭐함으로써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지 너의 집게 손가락을 구부림으로써 오라고 하는 것은 허락되어지는데 미국에서 허락되어지죠. 영국에서. 근데 이 제스처는 무례하죠.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는 뭐 같은 한국과 일본 왜 일본과 한국이라고 있어 이런 씨 한국과 일본이라고 그러죠. 이런 씨 전화에 그거 와서 이상하잖아 이거 이상하지 않니? 네, 말도 이거 너무했어요. 전화에 그렇지 지하철에 전화해 누구지? 이름이 양현건 오빠? 어 뭐야 네 싱가포르에서 이 제스처는 뭘 의미할 수 있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네. 그치, 전화하면 책 모두 같이 줄 수도 있어. 전화 꼭 해라. 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제스처죠, 미국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엄지손가락 제스처는 긍정적이지 않죠, 전혀. 유사하게, 호주에서 그것을 갖지 않는데 긍정적 의미를 갖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역시 제가 보니까 ing에 주니까 동명사로 쓰였고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주었고요. 그리고 수동태 너의 손가락을 너의 귀 주위로 돌리는 것은 알려져 있죠. You are crazy라는 사인으로 알려졌지. 미국과 몇몇 other 다음에 복수나야 되거든요. 네, 다른 어디에서? 다른 네 나라들에서 네 You are crazy라는 사인이죠.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걸 의미하는데 네가 전화가 왔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또 역시 주어 너의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예스 제스처지 많은 나라에서. 근데 불가리아와 그리스와 부분 어디 중동의 부분에서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노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내용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때 투세는 뭐뭐하기 위하여지. 인도에서 쏘리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터치하는데 누군가의 어깨를 터치하고 나서 터치하는데 그대 자신의 이마를 터치하는 거지. 그치? 그러나 주어 누군가의 어깨를 터치하는 것은 이 무례한 거지. 몇몇 아시아 나라에서. 됐죠? 네.